박상광역시 박형준 시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외국어대학교 제11대 장순흥 총장님의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장순흥 총장님의 사모님이신 김경미 여사님께서 자리를 비켜 주셨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내빈 분들께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임 총장에 대한 임용 공표와 교기 이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학교법인 성지학원 정혜린 이사장님께서 임용 공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학교법인 성지학원 장순흥 박사 제11대 부산 외국어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0월 1일 곧이어서 교기를 이양하시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과 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취임하시는 장순흥 총장님의 양력을 교무처장이신 정윤철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외국어대 교무처장 정윤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 외국어대 11대 총장 장순흥 총장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흥 총장님께서는 1954년 서울에서 출생하셨으며 1976년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1979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 석사, 1981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는 1982년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로 부임하셔서 30여 년간 후학을 양성해 오셨으며 특히 원자력 기술 자립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기술 강국이 되는데 큰 국가적 기여를 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한국 원자력 기술 발전에 지속적인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카이스트에서 2001년부터 10년 동안 기획처장, 교무처장, 대외부총장, 교학부총장을 역임하시면서 교육행정가로서 대학 혁신을 이끄셨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이 기간에 국내 최초로 입학 사정관 제도 및 테뉴어 제도를 도입하고 바이오 뇌공학과, 의과학대학원, 나노펩, 문화기술대학원 등을 신설하는 등 창의융합교육연구 모델을 구축하여 카이스트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장순흥 총장님께서는 2014년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셔서 8년간 자유학기제 활성화, 산학협력형 문제해결, 학생주도 세상을 바꾸는 10대 프로젝트 연구 등 대학 혁신과 교육 특성화를 이끄셨으며 이를 통해 한동대학교가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강소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동대학교 총장 재직 기간 중에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UN NGO 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하신 바 있습니다. 장순흥 총장님께서는 그동안 연구자, 교육자, 교육행정가의 소임이 주어질 때마다 특유의 탁월한 능력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연구혁신, 교육혁신, 대학혁신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공헌은 홍조 근정훈장, 미국 원자력학회 학술상,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인천상, 청암상 등의 수상을 통해 국가와 학계, 사회 인정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순웅 총장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취임하신 제11대 장순웅 총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부산예고대학교 제11대 총장으로 취임을 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귀한 취임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정혜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교직원 및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교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30년 부산 엑스포 중남미 5개국 순방을 마치시고 시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방문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기빈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학의 대학협력 동반자인 동서대학교의 장재국 총장님과 또 우리 산약협력 동반자인 금성골프공업 대표이사님 등 각 기업의 대표이사님과 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대학교의 총동문회 및 AMP 동문회 임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대학이 건학 4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더욱 관계무량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난 40년 동안 부산예고대학교가 있기까지 학교를 사랑하고 헌신해오신 설립자 만호 정태성 박사님 및 또 이사 전 총장님들 그리고 교수 직원 학생 동문회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구 밀집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6.2의 지방시대와 함께 6.2를 맞게 된 지방대라는 한계 속에서 아주 무거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2년 개교일에 지난 40년간 부산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5대학 6대주의 세계 54개국 421개 대학 및 50여 개국 기업과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18개 언어를 교육하는 글로벌 선두 대학으로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대학에서 해외 취업자 수 및 해외 취업률 8년 연속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특화된 외국어와 이문화의 융합교육을 통해 디지털 창의인재와 국제 전문가를 양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산예고대학교는 많은 발전과 성장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는 역전 상황이 현실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대라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 있어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을 생각할 때 신임 총장에 취임하면서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더욱 느끼며 역경에 처해 있는 지방대학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게는 멈추지 말아야 할 사명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제가 여기 와서 정책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이 학생 최우선 교육 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중요해진 인성영성 교육, 글로컬 교육, 융합 교육의 강화와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 스스로 배움을 즐기는 능력과 서로 간 협업하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부산예고대학교를 향한 저의 비전 5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성교육의 요람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혁신적으로 우리가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인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먼저 필요로 하는데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인성을 가진 인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우리 학교의 특성에 맞는 인성 교육을 세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에 나가는 우리 대학 인재들이 친절과 예의라는 무게를 정착하며 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된다면 그런 인재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섬기는 리더, 봉사하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야말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리더이며 가장 경쟁력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재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소망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 앞에서 섬기는 총장, 봉사하는 총장이 되도록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성의 기반 위에 협동하는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혼자서만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협동하여 종합적으로 볼 때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개인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안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협동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러한 협업은 더욱 중요하며 아주 필요한 협동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의 건화 기념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건화 기념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권한 이념에 입각한 영성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훌륭한 인성에 필요하다면 권한 있는 영성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둘째, 각자의 주신 달란트를 발전시키고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장의 핵심 업무는 우리 구성원, 교수, 학생이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성원의 재능이 마음껏 발휘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말미암아 세계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산 예고대학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묻은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종과 같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들에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는 용기와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오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미래를 여는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예고대학교 가족 모두가 각자의 달란트로 한 명 한 명이 창의력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개념은 글로벌입니다. 저는 그동안 부산예고대학교가 노력해왔던 글로벌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부산시는 국제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인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부산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화 역량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학교는 18개 예고와 세계 다양한 국가의 인문화를 가르치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입니다.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글로벌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글로벌의 지식과 또한 기존의 지식을 글로벌 언어와 지식으로 이용해서 독자적인 글로벌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 프로덕트를 글로벌 프로덕트로 지역 서비스를 글로벌 서비스로 만들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글로벌 지구촌 캠퍼스가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하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교육의 발전적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영어 강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영어는 너무나 중요하며 각자 자신의 전공에 영어를 강화하게 된다면 선도적인 입장에서 세계적인 무대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어 강의가 가능한 수업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특히 부산시의 영원 상용도시를 실천하는 선도대학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학교로 성장하는 밑거름과 기초를 만들고 만들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융합형인재 육성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복잡하게 미로와 같이 큰 시대로 작게는 지역사회에서부터 넓게는 세계도처에서 도전을 받는 많은 문제들은 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각종 시험 문제에서도 융합적인 문제를 출제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꼭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융합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예고 교육이 강조된 학교의 특성에 맞게 예고와 예국문화, 나아가서는 예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식,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식을 겸비한 융합형 글로벌 디지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세계의 언어와 다문화에도 익숙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와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디지털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디지털 융합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재가 많이 양성된다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인재가 배출된다면 우리 지역, 부산시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와 세계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융합형 인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그러한 인재 양성을 키우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네 번째 포부입니다. 이러한 포부 아래 우리 학교는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님이 강조하는 지역과 산업계 학교가 협력하는 지산학협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학협력을 통하여 부산이 번영의 글로벌 도시가 되는데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능력이 많이 기여되고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산의 발전 없이는 부산 예고대학교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라는 이점을 가진 좋은 환경, 교육, 복지, 성장, 동력, 창출 등으로 종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 학교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부산 발전 전문가들,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행복한 캠퍼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통과 화합으로 모두가 활기차고 협력적인 행복한 캠퍼스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학생은 교수를 존경하고 교수는 학생을 사랑하는 행복한 캠퍼스가 제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학생이 주역인 학교,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40여 년을 특히 교육 행정가로 지내온 20여 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학교 중심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행복해진다면 교직원들은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학교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된다면 교수와 직원이 행복한 학교, 더 나아가 학교 전체가 화합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수와 직원의 행복을 위하여 제도 교수님 개선 및 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행복할 때 창의력과 재능과 재능이 더 잘 발휘될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 및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예고대학교 가족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앞으로 총장으로서 몇 가지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꿈은 높게, 생각은 깊게, 사랑은 넓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의 생각으로 과거는 뒤로 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뒤도 돌아볼 여력이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오신 학교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저를 위하여 부산예고대학교를 향하여 지속적인 후원과 깊은 관심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다리는 말씀 감사합니다. 전달님께서는 학생 중심 교육과 글로벌 선도대학을 위해서 다섯 가지 추진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총장님과 사모님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직원을 대표하여 지투 융합학과 유첸 교수님과 입학관리팀 윤상일 선생님이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학생을 대표하여 이준영 총학생회장과 하영주 총대의원의 의장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입니다. 총동문회, MP동문, 뇌빈, 가족 친지분들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AMP 총동문회 이주원 회장님께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MP 동문회 이주원 회장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꽃다발 증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외빈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가족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장순웅 박사님의 부산외국어대학교 제11대 총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외국어대학교 캠퍼스에 올 때마다 우리 부산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캠퍼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학교법인 성지학원 정혜린 이사장님의 높은 안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안목이 오늘 이렇게 훌륭한 총장님을 부산에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인재를 그 외국어대학교 총장으로 모신 그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충건 총동문회 고문님을 비롯한 부산 외국어대학교 동문 여러분들도 크게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총장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는 또 산학협력의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장재국 동서대 총장님을 비롯한 학계와 기업 관계자 여러분 등 함께해 주신 내 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한동대학교 총장님으로 장순웅 총장님이 계실 때 몇 번 특강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전에도 다양한 기회에서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나눌 기회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총장님이 갖고 있는 교육 철학이 제가 생각하는 부산의 교육 또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방향과 너무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장선웅 총장님이 우리 부산에 와서 그런 교육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누구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소개에서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원자력계를 이끌어 오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카이스트 부총장 재직 시절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오늘의 카이스트가 단순히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뽑는 그런 대학이 아니고 정말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대학으로 바뀐 것도 우리 장순웅 총장님의 큰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가 이 한동대학교를 방문하면서도 느낀 것인데 오늘 취임사에서도 인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의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인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 학교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도 이 행복과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인성 공동체가 우리 대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순웅 총장님의 리더십이 더해진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지산학 협력과 영화학이 편한 도시 만들기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또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의 도약이 곧 부산시 도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애정하는 축사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대학 총동문회 고문이신 이충관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장이신 김진수 회장님을 대신하여 축사를 하게 된 고문 이충근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교의 장순흥 총장님을 새롭게 맞이하는 뜻있는 날이며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장순흥 신임 총장님은 다양한 교육 및 대학 운영의 경험과 또한 우리 대학 이념에 대한 신념 등 여러 면에서 우리 모교의 운영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품과 자질을 충분히 겸비하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총장님 혼자의 힘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또는 저희 총동문회도 홀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저희 동문회 그리고 신임 총장님과 함께라면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학생이라는 성격을 싣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버스라면 장순흥 신임 총장님은 운전기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총동문회는 그 버스를 정비하는 회사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버스가 아무 탈 없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저희 총동문회는 신임 총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애프터 서비스를 할 각오입니다. 그러나 정비회사의 운전과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버스가 잘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바로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장 취임식을 맞아 저희 총동문회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를 세계 속에 자랑할 수 있는 대학교로 키워갈 것을 함께 다짐하고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 오늘 장순흥 총장님의 새로운 출발이 우리 모교의 발전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이들 축하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순흥 신임 총장님을 모시게 된 데 대해 더없이 감축하며 우리 모교가 명문으로 치솟아 인류 대학교로 어깨를 펼 날이 머지않은 그런 미래를 환상하며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충관 회장님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상으로 축사 메시지를 보내주신 각계 인사님들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입니다. 정혜린 이사장님, 이사님들, 그리고 교직원 내외 여러분들, 오늘 장순홍 박사님께서 부산 외국어대학교 제11대 총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 박사님은 한동대학을 거치고 세계기독교 명문대학에서 졸업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분야에 다정한 경험과 경륜을 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크게 부산 외국어 대학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의 뚜렷한 대학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 총장님을 통해 부산 외국어 대학교를 축복하시고 지금보다 더 명문 대학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산 외국어 대학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분당갑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지금은 해외 대사관 국정감사로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드릴 수밖에 없는 것에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먼저 앞으로 부산 외국어 대학교를 이끌어 가실 장순흥 총장님의 취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순흥 총장님께서는 제가 카이스트에서 학생들과 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저를 교수로 영입해 주신 분이십니다. 제게는 스승님과 같은 분께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부산에서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기쁩니다. 특히 올해로 개교 40주년을 맞는 부산 외국어 대학교는 다원화된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부산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정말 큰 공헌을 하고 계시는 학교입니다. 8년 연속 해외 취업자 수 그리고 해외 취업률 전국 1위를 달성해서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명실을 상부한 외국어 특성화학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한편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최근에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국내 모든 대학이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산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동문 등 정말 모든 구성원들께서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저는 장순흥 총장님의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산 외국어 대학교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적 명성을 지닌 대학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 수요자 중심의 대학, 세계화에 부응하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대학교로서 우뚝 서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장순흥 총장님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부산 외국어 대학교 무궁한 발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 백종원입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제11대 총장 장순흥 박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금일 취임식을 위하여 애써주신 승재학원 정혜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까지 그려왔듯 새로 취임하시는 장순흥 총장님의 부산 외국어대학교 또한 유연하고 진취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통해 우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 외국어대학교 제11대 총장 장순흥 박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대 국제정책대학원 이주호 교수입니다. 장순흥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순흥 총장님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교육개혁의 파트너이셨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큰 변화였던 입학사정관이 초기에 좋은 모델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큰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이제 장관직을 마치고 그 글로벌 그 교육재정위원회 커미셔너를 하다가 이게 이제 하이터치 하이텍이라는 AI 튜터를 이용한 새로운 교수 학습 방식이 정말 앞으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시아 교육협회를 설립해서 하이터치 하이텍 그 대학 컨소시엄 또 하이터치 하이텍 교육격자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여러 이제 그 대학들과 또 초중등의 그 중요한 단체들과 교육 변화를 위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에서도 그 한동대 총장을 하실 때 또 한동대가 굉장히 중요한 대학 컨소시엄의 멤버로서 역할을 해주셨고 또 교육격차 쪽에서 포항시에 이제 그 설린애유관에서 그 아이들을 이제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을 할 때 그때도 한동대학 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해주면서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항상 그 너무나 좋은 그 혁신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축하드리고요. 또 그동안 쭉 그 교육혁신 또 대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총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나라 대학 혁신 또 교육 발전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페서 창, 축하드립니다. Mazal Tov, congratulations on your appointment as the new president of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know that you will bring your scientific rigor, your love of the humanities, your curiosity, and your deep academic leadership to taking this institution to new places. And I so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ll the very best.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입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제11대 장순웅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순웅 총장님은 한국형 경수로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 기술 자립과 안전 향상에 큰 공로를 세우신 원자력계의 산 증인이십니다. 또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설립에 기여하시고 규무처장, 기획처장을 거쳐 대부총장과 교학부총장을 역임하며 대학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 1월까지는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시며 인류의 밝은 미래에 기여할 글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신 만큼 총장님의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를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장순웅 총장님의 리더십과 함께 부산외국어대학교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장순웅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부산외국어대학교의 발전과 구성원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입니다. 오늘 부산외국어대학교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하시는 장순웅 박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순웅 총장님과 함께 학생이 사랑하는 대학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1981년 설립된 부산외국어대학교는 기독교 정신과 민주이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이번에 취임하시는 장순웅 총장님께서는 원자력 분야 세계적인 전문가이자 다양한 교육 및 대학 운영 경험을 가지신 분으로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새로운 발전과 혁신의 길을 이끌어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장순흥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순흥 총장님께서 쌓아오신 대학의 비전과 실행력을 겸비한 지도력은 부산 외고대학교의 역할을 심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총장님과 40년간의 교류를 가진 학문적 동지로서 총장님의 겸손함과 포용력은 부산 외고대학교 구성원과 넓고 깊은 공감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산 외고대학교의 지속적 존재가치 증대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 총장 이용훈입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취임하시는 장순흥 총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 총장님과 같은 탁월한 리더를 모시게 되신 부산 외국어대학교에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전 직장인 카이스트에서 장순흥 총장님과 보직 교수로서 10년 동안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장 총장님은 카이스트의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을 역임하시면서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는데 후배인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장 총장님께 의논드리면서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장 총장님은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부드럽게 해결해 나가는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장순흥 총장님의 리더십과 함께 크게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시는 장 총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학회장 백원필입니다. 총장님께서는 1982년 카이스트에 부임하신 이래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자립과 수출, 보급 인력 양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신형원자로 연구를 중심으로 130여 명의 석박사 제자들을 길러내셨고 이들은 현재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정부에서 우리 원자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장순흥 밸브로 상징되는 한국 표준형 원자로 안전성 혁신부터 시작하여 국내 신형원자로 개발을 선도하셨고 원자력 안전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할 때에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장순흥 총장님과 함께 부산 외국어대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순흥 총장님의 부산외국어대학교 제11대 총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순흥 총장님은 우리 원자력계의 큰 어르신으로서 그동안 많은 후학을 양성하셨고 총장님의 훌륭하신 리더십 덕분에 오늘날 한국 원자력이 세계적 수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장순흥 총장님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해안과 추진력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제시하셨고 우리가 머뭇거릴 때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자원빈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훌륭한 인재 양성만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장순흥 총장님의 리더십이 부산 외대를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산실로 거듭나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이어서 기념 촬영 순서가 있겠습니다. 촬영 순서는 내빈께서 먼저 촬영하신 다음 보건학원 재단 이사님, 보직교수, 교수 및 직원, 학생 대표 진수로 촬영하겠습니다. 부산 외국어 대학교 MT의 발전을 위하여.